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콘서트 7080 배철수입니다. 아, 요즘 저 팝음악계의 거장들이 줄줄이 내한 공연을 갖고 있습니다. 혹시 아십니까? 이름만 되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. 에릭 클랩튼, 산타나, 그리고 이글스까지. 제가 저 라디오 프로그램 디스크 잡기라 공연 후기 같은 걸 자세히 보는데 이런 말이 제일 많더라고요.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공연이다. 와, 말이 필요 없는 공연이라는 건 뭡니까? 그 경지는 도대체 어떤 겁니까? 뭐 도달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콘서트 7080도 그쪽으로 가고 싶습니다. 가만히 있어봐. 잠깐. 아니 근데 콘서트 7080이 말이 필요 없는 프로그램이면 MC도 없어야 되잖아. 아, 힛. 안 되겠는데. 콘서트 7080은 말이 조금 필요합니다. 네. 하지만 이곳에서 흘러나오는 음악들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죠. 자, 오늘도 그런 멋진 음악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. 콘서트 7080 오늘의 첫 무대. 이 가수는 말이 필요 없는 것 같은데요. 벌써 무대에서 21년째입니다. 요즘엔 추워서 그런지 신발을 잘 안 벗던데. 자, 이은미 씨의 무대입니다.
작년 이맘때쯤 새로운 앨범을 만들고 계속해서 20주년 기념 투어 콘서트를 하고 있다며 바로 이 무대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요. 거의 1년 만에 다시 뵙게 됐습니다. 이 무대에서 가장 첫 선을 보였던 노래인데 1년 만에 주목받기 시작한 노래 한 곡이 있어서요. 그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녹턴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곡입니다. 바로 이 노래군요. 네. 녹턴이라는 곡이거든요.
이 노래 이은미씨 부르고 저 인터넷에 보니까 댓글들이 막 달렸는데 이은미씨를 가창력 종결자 이렇게 요즘 종결자 시리즈는 아시죠? 저는 이 옆에서 이은미씨 노래하는 모습을 쭉 보는데 오늘 의상이 오, 네. 백조인 줄 알았어요. 백조. 아주 오랜만에 7080에 다시 인사드리러 나오는 네. 것이고요. 그리고 네. 곧 봄인데 좀 봄 기운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었으면 예, 해서요. 예. 예. 저는 오늘 사실 제가 좀 과하게 입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. 너무 귀여우세요 오늘. 네. 그러니까 제가 그리고 요즘 이렇게 밑단 접어 입는 바지가 유행인데. 아니 제가 귀여울 라인 아니잖아요 지금. 근데 이은미 씨한테는 안 되겠어요. 야, 이 백조 의상한테는 도저히 안 되네. 최근에 이은미 씨가 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예, 멘토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? 기분이 그 뭐라 그럴까? 우선 남의 노래를 심사를 해야 되잖아요. 그것도 아주 냉정하게 어떤 기분이 듭니까? 먼저 이렇게 많은 분들의 꿈이 음악가라는 게 너무 놀랍고요. 아, 예, 예. 정말 많이 오시거든요. 결코 쉬운 직업이 아닌데 그걸 원하는 청소년이 많다는 게 깜짝 놀라운 일이고. 그렇죠. 예.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예술은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좋고 나쁨이 결정이 되는데 그걸 객관화시켜서 보는 게 이제 아무래도 좀 어렵죠. 예. 그러니까 그 등수를 매기거나 점수를 매길 수 있는 게 예술이 아닌데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. 네네.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꿈자리가 항상 뒤숭숭하고요. 아니 근데 저도 놀란 게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전한 친구들이 이은미 씨를 멘토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참 많거든요. 이은미 씨도 그런 가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. 난 저분처럼 됐으면 좋겠다. 정말 많으셨어요. 너무 많아요? 네, 네.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송골매의 공연, 숭이음악당에서 하는 공연도 다녀왔었고요. 네. 기억난다, 숭이음악당. 네, 그 공연 예, 예. 기억나시죠? 그럼요. 네, 그때 진짜 송골매가 물이 올랐다.